독도 인근 해상에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수중 두 구가 수습됐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소방대원으로 추정됩니다. 수중 수색이 시작됐지만 오후부터 기상이 나빠질 것으로 보여 수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신선미 기자. 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습된 시신 두 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 8시쯤 해경헬기가 수습된 시신 두 구를 울릉도로 이송했습니다. 수습된 실종자 두 명은 모두 남성으로 정확한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주황색 상의와 남색 바지에 기동복 차림으로 발견돼 소방관으로 추정되고요. 다른 한 명은 남색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헬기를 이용해 대구로 옮겨졌는데요. 이후 대구 시내 병원에서 정밀 감식을 통해 최종 신원이 확인될 예정입니다. 신원이 확인되면 가족과 협의해 장례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체 안에 있는 시신 한 구는 아직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헬기의 파손 정도가 심각해 동체 인양 때 함께 인양할 계획입니다. 네, 오후부터 기상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네, 수색은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한 해상 수색과 잠수사, 무인 잠수정을 이용한 수중 수색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중 수색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재개됐는데요. 9명의 포화 잠수사가 투입돼 3개조로 돌아가며 수색 중입니다. 또 헬기가 이륙했다 추락할 때까지 비행 항로상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비행 추정 경로를 중심으로 수중 수색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강한 비바람이 예보되면서 수색 작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동체 인양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종자 유실 방지를 위한 그물망 설치를 마쳤고 조금 전인 오전 11시 반 안전해역으로 동체를 25m 정도 옮겼습니다. 안전해역으로 이동한 뒤 동체를 인양할 예정입니다. 기상 상황이 악화될 경우 수중 수색은 중단됐지만 해상 수색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독도함 등 대형 함정을 중심으로 나머지 실종자를 찾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